네, 안녕하세요. 요즘 매우 핫하고 숏텀으로 이익률이 높은 스펙들 많이 투자하시죠? 네, 저도 좀 홀드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스펙주들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대부분이 그 회사 히스토리가 길지 않고 또 정확한 재무 상황을 파악하는 데좀 시간이 걸리고 예, 아무래도 상장 후에 정확한 재무 상황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좀그 스펙 기간 동안에는 재무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상대적으로 과대 포장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래서 뭐 스펙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좀 롱텀으로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고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고 추천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리테일 회사들인 코스트코, 월마트, 그리고 타겟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으니까 아실 테고, 예, 월마트나 타겟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없지 않나 싶은데요. 예, 다 이제 일반 미국 대중들이 많이 애용하는 그런 리테일 스토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를 한번 보면요. 2021년 2월 5일 종가 기준으로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 355불 17전, 월마트는 144불 36전, 타겟은 188불 86전. 예, shares outstanding 총 주식수는 443밀리언 시어가 있고요.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월마트는 2.8밀리언, 그리고 타겟 같은 경우에는 500.8밀리언 시어가 있는 거고요. 마켓캡은 종가 곱하기 총 주식수 해가지고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고요. 코스트코가 157.3빌리언 달러, 월마트가 408.4빌리언 달러, 타겟이 94.6빌리언 달러. 그리고 이 베타는 뭐냐면 이제 S&P 500하고 비교해서 변동성이 어떻게 되냐를 측정해 주는 기준인데요. 1일 때는 이제 S&P 500하고 거의 비슷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보다 작으면 변동성이 훨씬 더 작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타겟 같은 경우에는 S&P 500하고 거의 비슷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똑같은 변동성, 그리고 코스코 같은 경우에, 코스코나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변동성이 작다. 그만큼 덜 위험한 주식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럼 간단하게 인컴 스테이트먼트 정리한 걸 볼게요. 예, 세일즈 레베뉴 총 수익 같은 경우에, 코스코는 173빌리언 달러, 이건 트레일링 12먼스 기준입니다. 그리고 월마트는 548.7빌리언 달러, 타겟 같은 경우에 88.6빌리언 달러. 그래서 월마트가 한 5배가 넘죠? 거의 6배 가까이 되나요? 6배가 넘나요? 예, 그 정도 되는 거고, 월마트가 타겟에, 예, 코스코에는 한 3배가 좀 넘네요.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월마트가 19.7빌리언 달러, 코스코가 4.3빌리언, 타겟이 3.8빌리언 달러. 그래서 net profit margin ratio는 그러니까 순이익이 총수익의 몇 퍼센트냐, 그걸 보여주는 거고, 코스코 같은 경우에 2.5%, 월마트 같은 경우에 3.6%, 타겟 같은 경우에 4.3%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price to sales ratio는 이 마켓 캡하고 이 sales revenue 총수익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시가총액하고 총수익하고 비교를 해서 시가총액이 총수익의 몇 퍼센트냐, 아니면 몇 타임스냐,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코스코 같은 경우에 91%, 월마트 같은 경우에 74%, 타겟 같은 경우에는 107% 정도 되는 거고요. Price to earnings ratio는 제 마켓 캡하고 net income하고 비교를 해서 이 마켓 캡 프라이스가 net income의 몇 배가 되냐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36.48 times.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시가총액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연순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36.48년이 걸린다라는 거고요. 이 4.3빌리언을 36년 좀 넘게 벌어야 이 시가총액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한 21년 조금 안 되게, 그리고 타겟 같은 경우에는 한 25년 조금 넘게 걸려야, 그러니까 현재 순이익 나는 걸 가지고 이 정도 시간이 걸려야 이 시가총액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예, 물론 이 P 레이쇼가 낮을수록 그 회사가 더 언더밸류 돼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로스 레이트가 낮다. 낮아서 주가가 어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회사 성장률이 낮아서.
PE 레이시오가 낮은 걸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밸런스 시트에 대해서 볼게요. 네, 총 자산은 코스코 같은 경우에 60.2 빌리언 달러, 그리고 월마트 같은 경우에 250.8 빌리언 달러, 타겟 같은 경우에 50.7 빌리언 달러 이용되고요. 단기 자산 같은 경우에 한 반이 좀 넘죠. 코스코 같은 경우에는 총 자산에, 그리고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총 자산이 단기 자산의 한 3배가 좀 넘나요? 예, 3배가 좀 넘네요. 그리고 타겟 같은 경우에 한40% 되고요. 단기 자산이 총 부채는 45.4 빌리언, 코스트코가 월마트가 170 빌리언 달러가 좀안 되고 타겟이 한37.3 빌리언 달러 정도 되고요. 단기 부채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단기 자산하고 거의 비슷한 금액, 그리고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기 자산보다 좀 많은 금액, 그 타겟 같은 경우에는 단기 부채가 단기 자산보다 조금 작고요. 예, 그리고 이 liability to asset ratio는 그러니까 부채하고 자산하고 비교를 해본 건데, 그러니까 부채가 자산의 한75% 되는 거고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68% 조금 안 되고, 타겟 같은 경우에 74% 조금 안 되고, 뭐 전반적으로 크게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거는 없어 보입니다. 다 건전해 보이고요. 그리고 세일즈 레베뉴 같은 경우에도 예, 상당히 좋은 뭐 그런 식으로 보이고, PE 레이시오 같은 경우에는 월마트가 상대적으로 낮고, 예, 그리고 타겟이나 뭐 코스코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고요. 기대심리가 높다는 얘기겠죠. 월마트에 비해서. 넷 프로핏 마진 레이시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리테일 비즈니스다 보니 이렇게 좀 낮게 나오는 거고요. 그중에서는 이제 타겟이 가장 높고. 예, 그러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는 타겟 프라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코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343불부터 435불까지 타겟 프라이스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104불에서 180불 그 정도 레인지가 있고, 이제 타겟 같은 경우에는 83불부터 235불 이 정도까지 돼 있고요. 아무래도 요 예, 낮은 숫자는 좀몇달된거뭐 그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최근 거는 이 위에 쪽 어퍼사이드를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버리지 타겟 프라이스는 코스코 같은 경우에는 400불,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163불 조금 안 되고, 타겟 같은 경우에는 200불 조금 안 되고요. 그래서 업사이드 포텐셜을 이 불케이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높은 타겟 프라이스 가지고 보면,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한 22.48% 아직도 올라갈 포텐셜이 있다, 업사이드로 포텐셜이 있다 보여주고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한25% 조금 안 되게 나오고요. 타겟 같은 경우에는 24% 조금 넘게 나오고요. 그리고 에버리지 이 타겟 프라이스하고 현재 주가하고 비교를 해보면 코스코 같은 경우에는 13% 조금 안 되게,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13% 조금 안 되게, 타겟 같은 경우에는 6% 조금 안 되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현재 주가가 조금 뭐 비싸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세 회사 다 예, 디비던드를 줍니다. 그러니까 애니월 디비던드예요. 그러니까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2불 80전, 현재 주가랑 비교하면 한0.79% 애니월로요. 연간. 그리고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애니월 디비던드가 2.16불, 그리고 연 일드 1.5%, 그리고 타겟 같은 경우에는 2불 72전, 그래서 연 이율로 계산을 하면 1.44% 그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과거에 매달 한 주씩 62달 동안 샀으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나왔냐를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과거의 수익률 가지고 미래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래를 이제 미래에 대한 수익률을 최소한의 기대치를 이제 볼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계산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62개월 동안 매달 월초에 한 주씩 샀다라고 했을 때,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21년 2월 1일까지 총 62회, 5년하고 두 달여에 걸쳐서 매달 월초에 하나씩 한 주씩 샀다, 저금하듯이 매달 한 주씩 산 겁니다. 그랬을 때 수익률이 어떤가 그걸 한번 본 거고요. 그래서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총 투자금이 14,049불 91전 들었을 거고,
월마트 같은 경우에 6,000불 조금 안 되게 들었고, 타겟 같은 경우에는 한 5,500불 조금 안 되게 들었을 거고요. 매달 한 주씩 샀을 때요. 그 평균가는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226불 61전. 그러니까 그냥 이총 투자금을 총 횟수로 나눠준 겁니다. 그리고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96불 19전. 그리고 타겟 같은 경우에는 88불 50전. 요 정도 나오고요. 종가가 355불, 144불, 189불 가까이 되니까 이제 총 주식은 62회에 걸쳐 샀으니까 62주잖아요. 그러니까 현 시장 가치는 이 종가에 62주 곱해줘서 한 22,000불 정도가 되는 거고요.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월마트는 9,000불 조금 안 되게, 타겟 같은 경우에는 11,709불 32전. 그리고 그 사이에 받은 배당금을 계산해 보면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그 스페셜 디비던드까지 포함해서 1,146불 48전을 받았고요. 62주를 소유하는 그 기간 동안 총 받았을 배당금이 이 정도고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327불 20전, 타겟 같은 경우에는 394불 36전 이 정도 배당금을 받았을 거고요. 그 배당금 포함 수익금은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9,000불이 좀 넘었고,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3,300불 좀 넘었고, 타겟 같은 경우 6,600불이 좀 넘었다고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수익률, 단순 수익률이에요. 5년 하고 2개월 동안. 그 수익률은 64점, 이 투자금에 비해서 이 배당금 포함 수익금이 한64.9% 정도 되는 거고요. 월마트는 한 56%가 조금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타겟 같은 경우에는 113.63%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투자 금액보다 배당 포함 수익금이 더 높았죠. 예, 그리고 이거를 그냥 APR, 연평균 수익률로 계산을 하면 코스코 같은 경우에 한10.1% 연 수익률을 낸 거고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한8.9% 수익률을 낸 거고, 타겟 같은 경우에는 16% 조금 안 되는 수익률을 낸 겁니다. 예, 타겟 같은 경우에 지금 수익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가가 되게 낮죠. 그럼 그에 비해서 종가는 또 월마트보다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 타겟 주식이 좀 횡보하다가 최근에 올해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평균가가 낮아서 이렇게 좋은 수익률이 나는 거고요. 타겟이 가장 높게 수익률이 나지만 뭐 이렇게 수익률이 난다고 미래도 이렇게 나라는 법은 없는 거고요. 당연히 지금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뭐 핀테크도 뭐 투자를 한다 그러고 온라인으로 더 익스팬드를 한다 그러고,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레퓨테이션이 좋은 거고, 그래서 뭐 누가 뭐 미래에 더 좋은 주가로 볼때더 좋은 수익률을 내줄까라는 거는 뭐알 수는 없겠지만, 과거 한 6년을 5년하고 2개월을 매달 한 주씩 샀다면 한요 정도 수익률이 나오니까 앞으로도 미래도 요거 비슷한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재무적으로 건전하고 아무래도 변동성이 작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리스크가 적다는 얘긴 거고요. 매달 저축하듯이 투자하기에는 괜찮은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적으면서 어느 정도의 괜찮은 이익률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을 찾자면 이런 종목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하고 그리고 페이스북 가지고 똑같은 형식으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